자, 오늘의 조성 퀴즈. 엄청나게 긴 제목을 가진 노래들입니다. 유승현이 게임 오늘 해볼게요.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해. 네, 그런 거죠. 사랑한 거지. 리스트에서 지울게요. 헤어지지 못하는 여자. 조용하세요. 조용하세요. 그거 다 있나 본데. 포기하겠어. 쟤는 모르지 않을까. 앞플만 보는 게 아니고 어차피 다 몰라. 저런 거 빼고는 이제 나도 처음 보는 것도 개많아. 왠지 꽁 나 알아 하면서 또 말할 것 같아. 느낌 이상한. 뭐야 저거. 예? 봐봐. 바로 아 나오잖아 이거 봐봐. 9화 4분의 삼승강장. 맞아 그거야. 9화 4분의 삼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정답입니다. 9화 4분의 삼승강장에서 너를 기다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라는 그룹이 한국어 연습 문제입니다. 당연히. 아, 투마트 노래예요? 네. 연습 문제 있었던 거냐고. 저번에 폐지한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콘텐츠 주인장이 치매라 지가 한 말도 기억 못하니까 그런 건 넘어가지. 그래서 말할 때 해버리기. 이브 푸시케. 뭔데 저게? 기러기. 네. 아이 뭐 개소리야. 죄송해. 그리고. 오 그리고. 그리고 푸른 수염의 아내. 정답입니다. 뭐야? 저게 뭔데? 르세라핌 노래 맞아요. 아니에요? 르세라핌 노래입니다. 르세라핌이 승희. 예? 그냥 잠깐만. 잠시만. 뭐라고 해요? 어머님. 옆에 르세라핌이 누구죠? 이러고 있잖아요. 르세라핌이 누구죠라고 했나요 지금? 누구지 몰라요. 어세요? 투바투라고 줄여 말하면서 르세라핌 모르는 건 개 신기하네. 투바투는 짱. 짱구에 나와서 알아. 그분들이 짱구에 왜 나왔죠? 아 맞아. 아 진짜? 원래 한국 아이돌이 투바투로 나왔어. 아 근데 그거는 그건 한국에 넘어오는 과정에서 한국에서 넣은 거 아니야? 아니야. 그 걔네가 나왔어. 아 진짜? 그 일본 공식 콜라보. 아 유명한 분들인가 보네? 오케이! 굿모닝. 그만! 그만 아니고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정답입니다.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거 게임이 안 돼요. 하이키라는 분들 노래 이거 단들이 녹화 하세요. 피어난 장미. 야 우리 셋이 합쳐. 야 셋이 합쳐. 합쳐. 나는 건물 사이에 피어난 장미. 이 노래 알잖아요. 나만 알아요 이 셋 중에. 박금호는 근데 따로 떼야 되는 거 아니야? 얘는 노래 부르고 박금호 좀 알. 근데 노래를 부르긴 하는데 제목을 몰라요. 이거는 꾸몽도 절대 모르는 겁니다. 와. 집단지성이다. 집단지성. 누구 건지 알려드릴게요. 장기학 겁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겠죠? 잠깐만. 잠깐만 아니고요. 방금처럼 잠깐만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그거 맞는지 알려줄게요. 하라 그래. 하라 그래. 어 그래 그리고. 맞습니다. 그래. 아 그래? 이거. 이것도 알아? 또 알아? 이걸 또 한다고? 너 저 검색하지. 알아? 왜 가만히 있어. 검색하지 마. 움직여. 아 가. 그가 그. 야. 와. 어? 쭈꾸미. 쭉 죄송한데 지읒. 주꾸미. 주꾸미가 근데 표준어기 해. 주꾸미가 표준어라고? 주꾸미가 표준어라고. 안 되겠다. 바로 팩트 가져갑니다. 기다려보세요. 아는 척인지 진짠지 검사 들어갑니다. 어학사전이 안 나오고 맛집만 존나 나오네. 잠시만요. 주꾸미의 비표준어. 맞네요? 주꾸미가 표준어인데요? 야 박흐모 쉐끼마 어떻게 알았노? 예 저번에요. 한글 퀴즈 했다가 뭐 나왔다 이니까. 아 봐봐 유선님 주꾸미가 맞다잖아요. 왜 태클 걸어요? 시비가 나가세요. 야 너도 저게... 몰라서 주꾸미가 짱이지. 근데 저 단어가 주꾸미가 아니에요. 할라 그래 막 이런. 할라 그래 맞습니다. 그렇게 할라 그래. 그렇게 할라 그래 맞습니다. 그만 에이밍 도네도 주꾸미 밍 기르기 하라 그래. 밍은 뭔데요 도대체? 밍 넣을 만한 게 없어. 밍 뭘 그렇게 할라 맞습니다. 뭘 그렇게 할라 그래. 뒤에서부터 맞히고 있는데 얘네. 자꾸만. 자꾸만 맞습니다. 자꾸몬. 구몬 개미. 개미 아니고요. 구몬 개미 난리 났다. 면되는데. 맞습니다. 면되는데. 뭐라고 했죠? 저거예요. 할라긴 한데 뭐 그게 그거니까. 뭐 할라나 할려나 뭐 일단. 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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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유성님 그만 만 아니요? 맞습니다 만 만 개만 개만 어, 이 개만 있으면 되는데 자꾸 가만 있으면 그래. 되는데 자꾸만 뭘 그렇게 하려 그래 정답입니다 아 나 이 말해버렸어 실수로 근데 언제 이시라고 했어 나 못 들었어 만 있으면이라고 해야 되는데 있으면 해야 되죠 만 이렇게 해서 이슬 말해버렸어 내가 아이씨 이거 띄어쓰기도 없는 거예요 유성님? 이것을 해드릴까요? 원래 제목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다사셔셔 국 미아요. 그래 안 돼요 구멍님. 아니 왜요? 무무무. 야?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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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오 사실 맞아요. 아! 아! 씨, 알 것 같은데? 기억이 뭐지? 미음이용 공유해줘요 구멍님. 미음이용 공유해줘요.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정답입니다. 사실 말이야. 내가 말해.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정답입니다. 무슨 노래야? 뭔 노래야? 몰라요 저도. 에? 못 맞히니까 재미없어요.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꾸멍 단둘이 녹화라니까요. 아니 근데 꾸멍 이거 검색해서 그래요. 자 마지막 문제 100만 점 가겠습니다. 와우. 바이브 노래입니다. 바이브.
바이브 아시나요? 바이브? 당연히 알겠죠. 바이브 윤민수. 그러면은 네 맞습니다. 그분들 노래가 대충 다 비슷하죠. 그 주제가 사랑 이별 노래인데. 그토록 정답입니다. 그토록 믿음 믿어 믿 맞아요. 그토록 믿어 왔더니 아니야? 둘 다 아니에요. 어도 아니고 왔도 아니에요. 믿어 왔던 말고 다른 게 들어갈 수가 있나 저기? 그럴 수 있지. 엄밀히 따지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긴 하는데 근데 뭐 상관없어. 가가거겨고교 안 된대 그거. 나도 아까 해봤는데 안 된다는데? 아니, 믿었었던 맞더라. 믿었었던 정답이고요. 믿었었던 그 맞고요. 그 여자가 그토록 믿었던 그 여자가 뭘 했을까? 사자가 됐네. 내는 내 띄었었는데 야 사자가 됐네. 너무 충격받았어. 사자가 됐 네? 어, 이거 소주 놈 마지막에 놈이다 저거 놈 아니고요. 놈 아니야? 연인가요? 그건 그거 알았다. 날 맞아요. 가던 날? 가던 맞아요. 시집가던 날 시집가던 날 정답입니다. 미, 그토록 믿었었던 그 여자가 야! 시집 미친놈들 진짜 해냈어! 와! 오빠 너가 야! 구멍님 뭐 약간 공공의적 같은 거예요? 드디어 해치웠어! 저 예! 혼자서 3개 다 먹더니만 걸렸다! 아니 구멍 개못하네. 썸네일 찍자. 오늘 썸네일 뭐 어떻게 찍어요? 중간에 뭐 껴져 있는 거 보이나? 노래 검색해봐야겠다. 그토록 믿었었던 여자가 시집가는 오 11년 전 노래요? 굉장히 경쾌한데요?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 이런 느낌인가요? 어 진짜 그런 느낌인데요? 아, 그런 진짜? 느낌인데? 어 진짜 그런 느낌이라고? 믿었었던 네. 그 여자가 시집가던 날 중에 이런 노래라고 그냥 네. 그러니까 노래 좋은데 11년 전 노래인데 이거 근데? 되게 좋다. 비세게 내리나 보네. 그 앞에 가나다 아무거나 추가해서 밀어야겠다. 믿었었던 가운데 자 서보세요. 이번에 꾸몽 기준으로 가겠습니다. 아 이거 폰트 진짜 이거 띄어쓰기 지 맘대로 이상하게 바뀐 거지. 맞불림 오른쪽으로 약간 맞불림이라는데 다 웅크리는 거 존나 웃기네. 오른쪽으로 좀 더 살짝 이렇게 일어나서 약간 오른쪽 봐주시게. 아니 오른쪽으로 미세하게 좀 가줘. 진짜 개미세하게 레전드 미세 컨트롤 쉽지 않은데 어때요? 어 됐다 됐다. 살짝 아래 보자. 살짝 오케이 약간 오른쪽 보자. 진짜 약간 오케이 약간 위 좋다. 자 바꾸어 오른쪽 에? 살짝 궁 살짝 진짜 살짝 일어나봐. 어 약간 아래 보자. 약간 오른쪽 보자. 어 오케이 문터 왼쪽 좀 더 아래 봐봐. 아래 봐봐. 오케이 체크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빠이.